재빨리 상응하고자 한다면 오직 불이법만을 말하라 이런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재빨리 이 번성에 참되고 열려한 진여법계 불성 열반 해탈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 재빨리 상응하고자 하면 오직 불이법만을 말해라. 오직 불이법만이 참된 진실입니다. 불이중도, 불이법, 불이중도, 너와 내가 둘이 아니다라는 불교 초기 불교에서 무아라고 하는 게 바로 불이법입니다. 무아라는 게 뭐예요? 내가 없다는 거잖아요. 내가 없다라는 게 남도 없다라는 거고 툭 튀어서 오로지 하나의 진실밖에 없다는 소리예요. 근데 하나의 진실을 진실이라고 얘기하니까 우리는 그 진실이라는 뭔가 있는 걸로 착각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의 진실이라고 이름 지을 만한 뭔가가 없습니다. 그냥 괴로움이 사라지는 것일 뿐이지. 괴로움이 사라지면 그냥 괴로움 없이 그냥 사는 거지. 해탈이라는 뭔가 애지중지할 수 있는 어떤 금은 보화를 붙잡고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불입 모든 불법을 보았을 때 여러분들이 법문을 들을 때 이게 정법인지 사법인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럼 이것이 불입법을 설하고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아, 이 사람이 지금 불입법을 설하고 있느냐, 아니 입법 둘로 나뉘는 것을 설하고 있느냐, 그걸 보면 됩니다. 물론 또 하나는 방편으로 불입법이 아닌 입법을 얘기할 수도 있죠. 방편으로. 근데 방편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거기에 스스로 집착하지 않고 방편으로 얘기한 다음에 이것은 방편이라고 해서 스스로 또 깨뜨릴 줄 아는 게 진짜 선지식입니다. 근데 계속해서 그 방편만 고집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뭐 삿대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본인 스스로도 방편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기가 일 수도 있어요. 그럼 그 밑에서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스스로도 방편을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스승이 방편에 갇혀 있는데 어떻게 제자가 방편을 벗어날 수가 있겠어요? 방편을 반드시 깨줘야 됩니다. 방편은. 그래서 불이법을 설하는지 아닌지를 보면 됩니다. 뭔가 그리고 이 보세요. 뭔가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서 이런 수행을 하면 어떤 걸 얻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수행을 하면 특정한 무언가를 얻을 수 있어. 그걸 얻고 나면 너는 되게 행복해지고 뭔가 남들과 달라지는 뭔가를 얻어. 너희들은 그런 거 없잖아. 나는 그런 게 있으니까 너희들과 달라. 이게 다 입법입니다. 평범한 것과 신비로운 무언가 둘로 나누는 거잖아요. 수행되기 이전과 이후로 나누는 거잖아요. 뭔가 신비로우고 신통자재한 무언가를 자꾸 강조하고 그러는 것 자체가 벌써 입법입니다. 둘로 나누는 거예요. 그 사이비를 구분하려면 어찌 보면 이 불입법만을 말하는지 아니면 내 입법만을 얘기하는지. 이 불입법을 얘기하면은 좀 생산적이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이비들은 불이법을 얘기하면 쉽게 말해 장사가 안 돼요. 너 지금 가난하지? 내 말 잘 들으면 부자 될 수 있어. 가난과 부자를 둘로 나눠놓고 내가 가난에서 부자로 갈 수 있게 해줄게. 내가 얘기하는 대로 기도하면 부자 될 수 있어. 수능시험 합격할 수 있어. 이렇게. 이거 입법입니다. 근데 그걸 우리는 더 혹하잖아요. 난 지금 이게 싫으니까 다른 게 더 좋은 걸 갖고 싶잖아요. 그런데 제가 하는 설법을 들으면 별로 솔직히 그렇게 혹하진 않거든요. 아, 이미 부처라니까 뭐 수능기도 하느라 그렇게까지 목숨 걸 필요가 있느냐고 하고 지금 있는 이대로 허용하고 받아들일 줄 알아야지 막 부자를 쫓아갈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는 부자를 쫓아가고 싶은데 그러니까 부자를 이렇게 미끼로 꼬시는 게 훨씬 중생들을 현혹시켜서 자기 배불리는 장사하기는 편하죠. 제가 좀 심했습니다. 이런 표현은. 이렇게까지 심하게 얘기하면 사실 안 되는데. 네. 왜냐하면 저희 방편이라는 게 또 있기 때문에 방편의 순기능도 또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까지도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 정도는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선호록 우리 금요일날 화요일날 강의하고 있는데요. 선호록을 보면은 야, 참 이 스님들도 참 뭐 이렇게까지 심하게 얘기할 때까지 굳이 있을까? 엊그제 선호록 강의하는데 부처님 부처 열반 해탈은 저 화장실에 있는 똥과 같다. 열반 해탈이라는 거는 그냥 저 소를 묶는 그 말뚝과도 같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써요. 둘이 아니다라는 소리거든요. 아주 하찮은 거나 아주 고귀한 부처가 둘이 아니다. 부처와 열반과 중생이 둘이 아니다. 번뇌하고 보리다. 이런 얘기를
그런 식의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왜? 부처가 고귀한다는데 사로잡혀 있는 사람에게 부처가 고귀하다는 상을 깨주기 위해서 그런 식의 방편을 쓰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때때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좀 과한 얘기를 하다가도, 그래도 뭐, 방편도 또그 나름대로 숨기는 건 있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또 이게 너무 이 불이법만이 절대 진리다라고 생각해서 불이법에 집착하면 그것도 이법입니다. 둘이 아니면, 둘이 아니다라고 했잖아요. 불이법이라고 했잖아요. 불이법이니까 모두가 같다는 소리잖아요. 일불승이라는 소리거든요. 일진법계, 오로지 하나의 진실한 법계밖에 없다는 소리거든요. 둘이 아니니까 모두가 같은 것이니, 불이 개동하여 포용하지 못할 것이 없다. 무벌 포용하니. 포용하지 않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수용하지 않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이 가슴으로 받아들이지 못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야, 나는 정말 내딴 사람들은 내가 그래도 내가 너희들의 용, 다 용서해 줄수 있겠는데 내가 그놈만은 죽어도 내가 용서 못 하겠다. 아, 내가 저것만은 내가 결코 내가 포용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포용하지 못할 게 없습니다. 둘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와 둘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잘났다고 한들 내가 부처가 되기 전에는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이 했던 그런 삿되고 나쁜 짓을 내 마음속에서 생각해 보지 않았을까요? 크고 작았다 뿐이지. 그런 짓을 우리도 한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게 요즘 시대는 막 10년 전, 20년 전에 했던 잘못까지도 다 이렇게 들춰가지고 이제 감옥 보내기도 하잖아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제 초등학교 저학년 때, 오후에 막 운동 열심히 하고, 태권도 하고, 집에 엄청 멀었거든요, 집이. 근데 그걸 맨날 걸어 다녔는데, 오후 한 5시쯤 태권도 끝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그렇게 멀 수가 없고, 그렇게 배고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돈은 없고. 50원이 있는데, 그걸 저기 버스비로 버스를 타야 되는데, 아, 50원이면, 오뎅을 하나는 먹을 수 있는데, 이 오뎅을 하나를 먹고 집에 늦게 가려니, 오뎅 하나 먹고서 집에 한참 있다 가가지고 더 배고픈데, 빨리 가서 그래도 빨리 밥을 먹는 게안 낫나. 이 오뎅을 그렇게 먹고 싶었는데, 항상 50원만 주셔요, 항상, 부모님한테. 그런 상황에 친구 녀석이 슈퍼에 들어갔다가 뭐 이렇게 과자를 이렇게 훔쳐 가져와서 막 맛있게 먹는 거야, 주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이게 착한 놈, 착한 사람 컴플렉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친구 있을 때는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그러고, 어떻게 그런 거 하냐고. 친구들 있을 때 절대 안 했는데, 제가 한번 진짜 이게 너무 배가 고파서, 이게 요령이 있었는데 요령도 없었던 거죠. 그 친구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한적한 슈퍼에 가서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훔쳤던 것 같아요. 저는 너무너무 배고픈데 친구도 없고 아무도 없을 때 혼자서 뭔가 하나 나도 훔쳐서 먹어봐야 되겠다 생각 그 어린 나이에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령이 없으니까 그 버스 터미널 앞에 있는 버스 터미널 시장 통해 버스 터미널 앞에 있는 그큰 슈퍼에 막 거울도 다 있고 한데 그것도 모르고 거기 가가지고 들어갈 때부터 얼굴이 사색이 돼가지고 발발발 떨면서 들어가가지고 조그만한 먹을 거 하나를 이렇게 슥 해서 안쪽에 넣었던 기억이 나요. 바로 그날 걸려가지고 경찰을 불러가지고 너였구나. 그동안 이 나쁜 짓한게 너였구나. 경찰을 불러서 경찰차를 타고 경찰서에 가서 경찰이 저희 아버지를 불러서 제가 집에 아버지에게 끌려가서 안방에 문을 잠근 상태로 호초리 20개를 꺾어오라 해가지고 그 20개 다 꺾을 때까지 이 진짜 허벅지가 이제 종아리가 터지도록 정말 피가 나도록 맞고, 정말 피가 나도록 맞고 나서도 아버님께서 너 같은 자식을 둔 것은 내가 잘못이다. 너한테 내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서 장롱에 깊숙이 숨겨놨던 공기총을 꺼내셔가지고 공기총 이렇게 시동을 걸어야 되잖아요. 공기총을 막딱 시동을 거시더라고요. 나 오늘 죽었구나. 아버지가 너 같은 자식을 키워서 미안하다고. 내가 죽어야 되겠다고. 내가 죽는 걸 봐서 넌 앞으로 잘 살아라. 아, 제가 그때 너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아버지의 그 충격요법이 제가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컸는지, 정말 그 이후로는 어디 가서 요만한 거 하나조차, 그냥 요만한 거 하나조차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생각하니까 참 그분께는 하여간 어쨌든 제가 죄송하면서도 뭐 얘기하다 이제 이런 생각까지 나왔네요. 그래서 저도 어찌 보면 그게 나쁜 놈이죠. 도둑질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나쁜 짓을 했다 할지라도 사실은 포용하지 못할 게 없습니다. 그 상황을 이해하면 우리들의 어떤 그 에고, 아상이라는 것이 정말 그런 어리석고 나약하기 때문에 참그 모든 사람이 다 그런 모습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나쁜 모습이 나와 나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그 나쁜 모습들이 나와 둘이 아닌 하나의 내 꿈속에 등장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삶에서 내가 포용하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삶보다, 삶에 등장하는 그 어떤 사건보다, 그 어떤 나쁜 일보다, 그 어떤 나쁜 사람보다 내가 더큰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걸 포용하지 못할 만큼 비좁은, 속좁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하나의 부처의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온 우주가 둘이 아닌 나와 둘이 아닌 하나의 그야말로 드넓은 이 광대무변한 우주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비좁은 그한 사람을 용서해 주지 못할 만큼 옹졸한 사람이 아닌 것이죠. 삶에 등장하는 그 어떤 괴로움을 내가 이겨내지 못할까봐 걱정하고 근심 걱정하고 두려워해야 할 그런 비좁은 존재가 아닌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슴은 광대무변한 부처의 마음이고 우주의 마음이고 우주 법계 그대로가 바로 내 마음이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것이 나와 둘이 아닌 하나인데 거기에 뭘 포용하지 못하고 뭘 포용할 게 있겠어요? 포용하지 못할 게 있다라는 건 입법이잖아요. 불입법이 아니잖아요. 요건 포용하고 요건 포용하지 못하겠다. 그거는 불입법이고 입법 둘로 나누는 거고 둘로 나누는 마음은 바로 중생심입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 부처님을 법신 부처님을 자수용신이라고 불러요. 스스로 일체 모든 것을 수용한다는 거예요. 분별 없이 수용한다. 요만큼은 수용하고 요만큼은 거부하는 게 아니고 통째로 수용하는 겁니다. 불교에서 받아들이라는 것은 요거 요거는 좋으니까 받아들이고 불교는 좋으니까 받아들이고 기독교인들은 거부한다는 게 아닙니다. 불자도 사랑하지만 기독교인도 사랑하는 것이죠. 내 편도 사랑하고 내편 아닌 것도 사랑하고 모두를 통째로 허용하고 수용하는 겁니다. 요만큼 요만큼은 좋아하는 거 뽑아내고 싫어하는 거 뽑아내서 선택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고 무분별로서 있는 그대로 통째로 포용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입법을 쫓기 때문에 생겨나거든요. 아주 단순합니다. 부처는 불입법을 깨닫는 게 부처예요. 그러면 불입법을 실천하면 바로 부처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부처는 뭐가 부처예요? 괴로움이 없는 게 부처입니다. 부처라는 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괴로움이 없으면 그게 바로 부처입니다. 그러면 괴로움을 없애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불입법을 실천하면 됩니다. 불입법을 실천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포용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통째로. 통째로 수용한다라는 것은 둘로 쪼개지 않는다는 거예요. 좋은 거 나쁜 걸 동등하게 포용한다는 소리거든요. 내 인생에 등장하는 모든 좋은 일, 나쁜 일을 통째로 수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좋은 일만 받아들이고 싫은 일은 거부하겠다가 아니고 좋은 일이든 싫은 일이든 무엇이든 와라. 내가 다 겪어주고 경험해주고 감당해주겠다. 괴로운 일이 올때그 괴로운 일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괴로운 일을 없애려면 분별을 없애면 된다 그랬잖아요. 괴로운 일을 분별을 없애는 방법은 수용이고 포용이라고 했습니다. 괴로운 일이 올때그 괴로운 일을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괴로운 일은 점점 더 생깁니다. 거부하는 것은 지속되거든요. 괴로운 일이 있을 때그 괴로운 일을 없앨 수 있는 방법, 그게 뭐냐면 그 괴로움 속으로 뛰어드는 겁니다. 그것과 하나가 되어서 그걸 포용해 주는 겁니다. 품어 안아주는 거예요. 내 안에 암이 있다. 그러면 우리 암세포가 나를 공격하는 상상을 하면서 암, 너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니까 암 없어져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암세포를 없애기 위해서 온갖 약을 먹습니다. 온갖 무슨 치료, 무슨 치료를 하면서 이 암세포를 죽이려고 막 애를 써요. 그리고 옛날에 무슨 뭐 마음 무슨 하는 데서는 암세포를 막 공격하라고 막 총으로 쏴 죽이거나 이거를 막 이런 상상을 하라고 시키는 명상단체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건 입법이잖아요. 암은 적이고 나는 선이라고 생각해서 선이 악을 죽여야 된다 이런 거잖아요.
종교 전쟁이 다 그거 아니에요? 우리 종교는 선인데 절대 선인데 너희 종교는 절대 악이야. 그러니까 절대 선이 절대 악을 죽여도 돼. 이거잖아요. 그건 입법입니다. 돌로 나누는 어리석은 분별심입니다. 적과 악은이 없어요. 암을 없애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암을 포용해야 됩니다. 암과 함께 살겠다. 내 너를 사랑해 주겠다. 너를 사랑해 주겠다가 아니에요. 그냥 너가 바로 나니까. 내가 너를 없애려고 하는 건 내가 나를 없애는 것도 똑같다. 너가 왔다면 나에게 온 손님입니다, 그냥. 인연 따라 온 손님이에요. 이 세상 모든 것은 나라는 본성 자리에서 잠깐 왔다 가는 손님일 뿐입니다. 나그네일 뿐이에요,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왔다, 인연 따라 가는 거잖아요? 생멸법입니다, 생멸심. 생겨났다 사라지는 거예요. 암세포도 잠깐 왔다가 가는 나그네입니다. 영원히 내게 아니에요. 그 나그네에게 왔다 가도록 허락해 주는 겁니다. 나에게 무엇이 왔더라도 그것을 그냥 허락해주고 허용해주고 그것을 살아주는 거죠. 내가 가난해졌다. 그러면 마음껏 가난을 누려주는 겁니다. 마음껏 배고픔을 누려줄 수도 있고요. 맛없는 거 먹는 것을 비참해 하면서 맛없는 걸 먹으면서 나는 저 사람보다 돈이 없으니까 저것도 못 사먹고 난 비참하다 이렇게 하면서 비참해 하는 것은 가난을 거부하는 거잖아요. 가난할 때 남들이 누리는 걸난못 누릴 때, 그래, 너희들은 뭐 맛있는 거 먹는 사람은 그냥 인연 따라 먹는 거고, 나는 지금 내가 배고프니까 감자를 먹는다, 고구마를 먹는다, 그냥 밥과 김치를 먹는다. 그냥 그것뿐입니다. 밥과 김치를 먹으면 비참한 거고, 뷔페를 먹으면 비참하지 않은 걸까요? 행복한 걸까요? 뷔페에 가서 온갖 음식을 꾸역꾸역 넣는 것은 우리 몸을 혹사시키는 거고, 우리 몸을 공격하는 겁니다. 많은 영양이. 오히려 밥과 김치만 먹었을 때 우리 몸을 더 살리는 게될 수가 있거든요. 한 생각 돌이키면 저게 병이고 이게 건강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생각을 그렇게 안 하죠. 어찌 보면 주상복합 아파트 한 50층에서 사는 것보다 저 강원도 안구에서 30억짜리 아파트보다 강원도 안구에서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 허름한 집에서 땅을 밟으면서 흙을 밟으면서 사는 게더 내가 더 오래 살수 있고 더 건강하게 살수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옛날 어르신들은 보면 오늘 돌아가시는데 오늘 오전까지 밭에서 일하다가 오후에 돌아가시. 그러니까 돌아가시 직전까지 뭔가 일을 하세요. 요즘 사람들처럼 죽기 전에는 병원 가서 몇날 며칠 몇 년을 앓다가 죽는 게 아니었어요, 옛날에는. 자연과 하나 되는 삶을 살면 저절로 건강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 존재는 그런 시기를 보내는 게 아니거든요, 원래. 늙었다고 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늙으면 늙는 대로 그냥 자연 속에서 내가 먹을 만큼 먹고, 운동할 만큼 운동하고, 일할 만큼 일하고, 그럴 수 있는 걸 갖춘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한 생각 돌이키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옛날에 강원도 양구로 갈 때, 제가 막 너무 저는 강원도를 너무 살고 싶었어서, 그때 막 자연에 꽂혀 있었을 때입니다. 근데 제가 강원도 양구를 간다 그랬을 때 너무너무 행복했었어요. 그때 막 너무 설레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야, 난참 법사님 같은 사람 처음 보네. 강원도 양구를 가는데 뭘 그렇게 좋아하느냐. 그래 얘기하는데 저는 너무너무 설렜습니다, 정말. 왜냐하면 그 강원도에 있는 그 자연을 온몸으로 정말 맞이할 수 있구나라는 그 사실이 저를 너무 생경하게 만들었어요. 막 너무나도 막 그냥 그 생선 아름다움 속으로 뛰어드는 것처럼. 왜냐면 그때가 제가 막 갑자기 자연의 아름 경이로움에 막 눈을 뜨던 그런 시기였어서 자연만 바라보면 너무너무 행복해서 혼자서 다른 세계에 있는 것 같은 막 착각을 일으켰을 때입니다. 사람들은 이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이 행복함 속에서 왜 저러고 살지? 난내 혼자 딴 세계 사는 것 같은 걸막 느낄 때였어요. 그러니 강원도에 간다는 게 저를 얼마나 행복하게 만들고, 강원도 처음 갔을 때 강원도 양구에서 GOP 2시간 동안 GOP 철책선 올라가는데, 털털털털 올라가는데, 야, 이 세상에서 내가 바라봤던 풍경 중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오염되지 않고, 가장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은. 그러니까 거기서 한 서너 시간 장병들이 그 GP 안에, GOP 안에, 그렇게 철책선 안에 아무도 못 들어가는 그 비무장지대. 거기 중에 이렇게 길을 내서 그 수색하는 친구들만 이렇게 가는 길이 있어요. 거긴 그야말로 50년 동안 아무도 안 밟은 그 친구들만이 갔던 곳이잖아요.
그런 것도 같이 쫓아, 야, 내 간식 맛있는 거 사줄게. 가지고 가서 같이 이렇게 수색 다니면서, 정말 제가 그때 약초 엄청 공부했거든요. 이야, 이렇게 어마어마한 약초가 이렇게 지천으로 널려 있는 거를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렇다고 저도 뭐 뜯을 수는 없고. 그러니까 참 한 생각 차이입니다. 그렇게 시골 가서 사는 것이 너무나도 경이롭고 행복할 수도 있죠. 포용하면, 포용하지 못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나쁜 놈이라고 해서, 아무리 힘든 일이라고 해서, 아무리 힘겹고 고된 일이라고 해서 우리가 포용하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왜? 우리는 분별해서 이건 좋고 저건 나쁘다라고 하는 그 중생이 내 실체, 진실이 아니고 그 모든 분별 너머에 나의 진짜 실체가 진실이 있기 때문에 그 진짜 진실은 그 어떤 것에도 좌우되지 않거든요. 분별에 좌우되지 않거든요. 좋고 나쁜 것에 좌우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든 괴로움을 있는 그대로 허용하고 받아들이고 포용할 때 내가 바로 그 더 큰 존재의 자리, 본성의 자리에가 서게 되는 것이고 그랬을 때 저절로 괴로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괴로움이 생길 때 그 괴로움을 없애려고 애쓰면 안 없어지는데 괴로움 속으로 뛰어들면 그 괴로움이 더 빨리 없어집니다. 병이 났을 때 병을 없애야지 하고 하면 병이 잘 안 없어지는데 오케이 병과 함께 살아야지. 병을 내가 사랑해 줄게, 받아들여 줄게, 괜찮아, 병 같이 살자. 있을 만큼 있다가 가고 싶을 때 마음대로 가. 그렇게 사랑하기 시작하면 병이 더 빨리 낫습니다. 병이 더 빨리 나아요. 이게 불이법의 실천에 또 부처님 가르침 사성제, 괴로움을 없애는 방법 사성제의 최고 요지입니다. 이렇게 불법은 간단한 거예요. 단순한 것이고 대단한 어려운 것이 아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